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다 커브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브랜드 하면 첫 손에 꼽히는 게 커브 시리즈일 텐데요. 혼다 소이치로와 후지사와 타케오는 시트 아래에 모든 전선과 튜브를 숨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하며 다른 손에 소바 쟁반을 들고 한 손으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설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개의 볼트만 풀면 엔진을 탈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매우 간단했죠. 슈퍼커브 C100은 그렇게 1958년도에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특히 1960년대 식민지 점령에서 벗어난 아시아 개도국에서 큰 히트를 쳤죠. 도시간 여행과 출퇴근, 비즈니스 용도 등 전천후 활약을 보인 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남성의 전유물이던 모터사이클을 여성에게까지 확산시킨 1등 공신이 바로 커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누적 판매고 1억 대, 2022년 1억 1천만 대를 돌파한 커브 시리즈. 대한민국에는 2023년 말 현재 4만 282대가 사용 신고되어 운행 중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체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니 실제로는 좀 더 많을 겁니다. 조르노 커브류는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름 냄새만 맡으면 움직인다는 이 위대한 언더본 바이크가 전국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국민 1만 명당 커브는 7.85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 비율로 보면 서울이 인구 1만 명당 13.5대 정도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극악의 교통체증을 자랑하는 도시인 만큼 생활용 바이크로 채택한 분들이 많아서겠죠. 커브는 백색 가전이라는 말 공감이 됩니다. 2위는 뜻밖에도 제주도였습니다. 인구 1만 명당 10.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국적인 번호판을 원하는 분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채택했나 봅니다. 4위는 부산, 5위는 경기도였습니다. 커브 보급률 최하위권에는 16위 전북, 17위 전남이 있었는데요. 인구 1만 명당 4대를 조금 넘는 수치로 서울 대비 3배 이하의 커브 밀도를 나타냈습니다. 시골 지역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광주광역시가 15위를 차지한 걸 보면 호남권에서 커브는 비인기 차종인 것 같습니다. 상세 수치는 설명란에 적어둔 제 블로그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귀한 커브는 C70으로 전국에서 단 한 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급 커브인 C125는 전국에 1820대가 있네요. 사실 돌이켜보면 커브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이 10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혼다 코리아가 커브 지면 광고를 할 때도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용 차량임을 컨셉으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젊은 층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건 불과 10년 안의 일인 거죠. 실제로도 커브 시리즈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기록하는 건 모델 코드 NBC110 계열로 2013년 이후 생산된 제품입니다. 전체 커브의 89% 수준이죠. 자, 그럼 커브의 유행이 오기 전 대한민국 산업계를 든든히 받쳐준 방개 커브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방개 커브란 DH88과 CT100, 그리고 옛 효성의 마이다스 시리즈, 그리고 KR모터스의 DD 시리즈 등을 뜻하는데요. 여전히 승용 바이크로도 널리 이용되는 기종이죠. 짐작은 했지만 보급 수량을 보니 실로 놀라웠습니다. CT100 계열만 269,194대, CT에이스 계열은 103,956대, 이제는 조상님 격이 된 DH88도 아직 3,943대가 현역입니다. 대림에서 발매한 이 3종의 시리즈만 40만 4천대가 넘는 거죠. 구효성과 현 KR모터스의 모델들을 합한 국산 언더본 계열은 도합 44만 2천여대에 가깝습니다. 커브 시리즈의 11배 규모죠. 오래전 국산화에 성공해 최근까지 명맥을 이어온 국산 언더본의 저력 새삼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국산 언더본 보급률 1위, 지자체는 경상북도, 인구 1만 명당 200대를 넘는군요. 2위는 전남으로 1만 명당 189대, 3위는 전북 176대, 4위와 5위는 충남과 충북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이 부분에서는 꼴찌네요. 혼다 커브 시리즈, 국산 언더본 시리즈, 커브와 국산 언더본을 통합한 언더본 종합편,
이렇게 세 장의 엑셀 시트를 설명란에 적어둔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퍼가서 사용하실 때는 정보 출처를 명기해 주세요. 국토부에서 제공받은 원본 데이터를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것이니 존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소식 전합니다. 작은 채널이지만 최근 몇몇 콘텐츠들을 계기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채널 영상에 댓글 3개 이상을 남겨주신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직접 제작한 설악 지피 티셔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저와 대면한 적 있는 구독자분은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추첨 영상은 쇼츠로 만들어 올릴게요. 당첨자분은 해당 쇼츠 영상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참조해주세요.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